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1년 11월 학평 가형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하여 f' 2의 값을 구하라 문제죠. 자, 뭐예요? 결국에는 미분계수 값, x는 2에서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우리는 다항함수 미분법 공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다. 결국엔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f'x는 본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결국엔 2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 1을 구하라. 그래서 2 곱하기 2에다가 1을 대입하면 8 빼기 2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을 대입하면 4 빼기 1에다가 곱하기 1을 대입하면 12 빼기 1이죠. 계산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 7, 7. 4, 7에 28 더하기 여기가 3, 여기가 11, 33이다. 그래서 마지막 28 더하기 33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 얼마? 그래서 6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61이 되겠습니다.